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65년 을사생 뱀띠의 운을 3월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달에는 보니까 구성판에서 보니까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네. 생각이 굉장히 드는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이런 얘기했죠. 계륵이라는 말 아세요? 계륵. 닭갈비입니다, 이거. 근데 옛날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유비를 저쪽 구석에 몰아놨는데, 응? 그 중간에 어떤 그 뭐 한중인가? 뭐 하여튼 그런 땅 때문에 요걸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그렇고. 즉, 계륵이란 말은 먹자니 별 볼 일 없어. 닭갈비에 무슨, 응? 먹을 게 있겠어? 그런데 또 이걸 버리자니 뭔가 또 아쉬움이 남아. 우리가 아쉬움이 남는다. 요럴 때 이걸 계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애증이 겹치는 달이다. 이 달이. 응? 자, 먹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아깝고 애증입니다. 이게 요런 달이 바로 3월입니다. 뭐가 사연이 좀 있겠다 이 달에. 자, 새로운 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다 보게 돼. 요런 아쉬운 미련 때문에 어떤 결론을 못 내. 응? 답답한 달이죠. 자, 여러분 참 가끔 받아 이런 거 있더라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제가 이제 70대 중반인데 인생 경험을 한번 얘기하자면 가장 미련한 사람, 과거에 얽혀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자기 인생 갉아먹는 거야. 앞으로 남은 세월 어떻게 할 거야? 과거에 묻혀서 살아갈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내 앞으로 남은 미래를 생각해야 돼. 자, 여기서 또 이 말을 숨을 이제 드렸는데, 자, 하여튼 이 달이 굉장히 그 아쉬운 미련 때문에 답답함이 묻어나는 그런 달이 되네요. 자, 보니까 그러네. 내 그 갖고 있는 재물에 그 뭔가, 흠이 좀 생겨갖고, 좀 손실이 날 것 같아. 손재수가 있을 것 같아. 야, 그런데 그 중간에 꼭 누가 그 내 뒷다리를 잡아 끌고서 요 손실을 나게끔 맹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위 사람을. 응? 자, 이 달에는, 그래, 나 혼자 간다기 보다는 무언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어서 같이 가면 참 좋은 달인데, 그 사람이 혹시나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요것이 이제 염려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아주 그, 조금, 많이 생각을 좀 밤잠 안 자고, 불면증 대신 생각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어. 자, 예, 혹시나 주위에 1971년생, 또 아니면 1980년생, 요런 사람이 있으면은 본인하고, 이게 좀 궁합이 맞는다 그럴까? 뭐 그런 얘기도 딱 되네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다 좋으니까, 카드의 세계로 가서 더 좋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카드의 세계에서 어떤 좋은 카드를 뽑아야 될까? 그래야지 좋은 전개가 나오겠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이번에 그래 반짝거리니까 한번 뽑아줘 보자. 한번 뽑아줘 보고 여기서는 뭐 이쪽에서 하나 뽑아줘 봅시다. 아, 여기서 파란 짝 내민 이 친구 한번 뽑아봅시다. 어디 어떤 말을 해줄 카드냐? 오이고, 이 무자,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식간이라서 하늘의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시작하면 갑을 병정 무, 여기가 무자예요. 기경신 인기,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는 우리가 창이다. 창, 무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요렇게 이제 창모 해갖고 이렇게 쓰는데, 왜?
굉장히 내가 필요한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자신이 있는 거야, 지금. 응? 자, 그런 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무자. 가장 정상에서. 자, 이 자는 무슨 자인고? 아유, 여기는 자신을 갖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답답하네. 이 사자는, 우리가 이 사자는 이렇게 사방이 맺힌 데서 여기 사장, 전무, 어? 이 누구 편을 드냐? 지금 답답한 중에서 누구의 동화줄이 튼튼한 줄이냐, 동화줄이냐, 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함이 많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오, 이것은, 와, 이게 이제 원숭이 신자입니다. 원래 이게 원숭이 신, 이렇게 원숭이 신. 자, 이 원숭이 신은 어떤 자냐면, 요게 요런 자입니다. 요렇게 갑자와, 이게 갑옷이라는 갑자입니다. 갑옷. 그리고 이렇게 말미암을 유, 응? 또 여자의 웃음, 여자의 웃음 있죠. 여자 웃음. 요 자도 됩니다. 즉, 갑옷과 여자의 웃음. 아주, 이게 뭐야. 갑옷은 우리가 칼도 안 들어가죠. 그렇게 단단한가? 여자의 웃음은, 아, 여자 한번 웃으면 한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걸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정말 이쁜 여자 웃으면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 즉, 뭐냐. 이중, 이중잣대. 이중잣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숭이 신자는 항상 이중잣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무슨 얘기냐. 자, 창을 들고 지금 내가 어? 그냥 와봐 누구든지 한번 아우 내가 한번 할 수 있어 이러는데 사실 속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거든. 지금 요리가 좋을지 조리가 좋을지 이거를 지금 잘 종잡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야. 이중잣대. 응? 우리 이제 양면성. 요쪽도 걸치고 요쪽도 걸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양다리 걸쳤다 그래나? 요거를 좀 잘 해라. 그 얘기네. 어떻게 하죠? 양다리를 한번 걸쳐볼까요? 자, 그럼 양다리 한번 걸쳐봅시다. 어떤 글자가 나오는 카드 한번 뽑아봅시다. 자, 어떤 글자인고? 아유, 이건 겁자네. 이 겁자는 뺏고 뺏기는 글자인데, 아, 이거. 자,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할 겁자였고, 뺏고 뺏기는 글자다. 야, 무엇을 뺏고 뺏기나? 어디? 여기서 한번 뽑아봅시다. 어떤 카드인고? 어유, 병자네. 아, 이 병자는 지금 당신은 한마디로, 자, 여기 귀퉁이야. 요게 이제 병자인데, 요것은 병들어 기댄 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음을 나타냅니다. 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건 병자로 태양을 나타냅니다. 즉, 양을 나타냅니다. 자, 음 속에 갇힌 양이다. 자, 우리가 음 속에 갇힌 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말도 돼요. 여자 품 안에 안긴 남자. 무언가 움직이지 못하죠. 여자 품 속에 앉은 남자가 뭘 움직이겠어? 어? 자, 지금 무언가 함부로 내가 비록 창을 갖고 내가 힘이 있지만은, 응? 무언가 내가 지금 움직여서 나한테 그렇게 크게 좋은 적이는 아니다. 자, 신자 양다리 걸쳐라.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고 그리고 조금 결과를 두고 본 다음에 당신이 취할 목적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좀 신중하라는 말이죠. 자, 좀 신중을 하셔갖고 아주 그 자세하게 처신을 하십시오. 아니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 저도 같이 고민을 해드릴게요. 자, 저도 같이 고민해드릴게요. 네.